안녕하세요. 리얼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또 의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고 헷갈려 하셔서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수술일 날짜 세는 법. 수술 1일째 이렇게 하세요. 수술 3일째 이렇게 하세요. 시술 3일째에는 세수가 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병원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수술을 했으면 지금 월요일이 수술 1일째인지 아니면 화요일이 수술 1일째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수술일은 수술일이라고 하고 수술 다음 날을 이제 1일자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우리가 POD라고 하고 샵하고 이제 숫자죠. 샵하고 3 이런 뭐 샵하고 1 POD 1, 샵1 하면은 이게 수술일 1일자라는 뜻이고요. POD는 포스트 오퍼러티브 데이, 수술 후 날짜라는 말이죠. 뭐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수술 3일째 뭐 밥을 드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월요일 날 수술했으면 화, 수, 목, 이 이제 목요일부터 밥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별거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이제 병원하고 소통하시기 좋으니까요. 상식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